그럼 그 코코 씨는 누구 닮았어요? 제일 좋은 거랑 제일 나쁜 거 이렇게 있어요. 전 제... 좋은 것만 듣겠습니다. 아 제일 좋은 거요. 민효린. 오 민효린? 와 이 목소리에 민효린? 미쳤다. 와 민효린? 아 근데 그냥 가끔 들어요. 가끔 한 좋아요와 구독. 이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걸렸어. 안녕하세요. 합방인가?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실래요? 이번님이 찍어주세요. 소만자 고잘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사장님. 아니요? 무슨 방송이요? 트위치요. 아니요? 웬 방송이요? 아니 제가 아는 BJ랑 목소리 비슷해요. 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지혜라고 알아요? 지혜? 막 지혜님도 듣고 막 걸프님도 듣고 막 상원현님도 듣고 어. 저 목소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걸프님 목소리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많이 들었어요. 오 신기하다. 잘하시는 대로 오더해주세요. 깜퐁깜퐁 랭 깜퐁깜퐁 방송하시나봐요 트위치에서. 아니요 저 안해요. 아, 뭐야 아직 했었다가 접었어요. 아 거의 접었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라 했는데 하지 말까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뭔가 느낄 거예요. 아 방송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 쉽지 않구나. 너무 레드오션이라서 지금은. 그러면 저 한번 실력 보고 해도 되는지 이따가 평가해 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해보라고 말은 많이 들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목소리 되게 목소리 좋으시다. 저기 더 좋으신. 아우 그린라이트예요? 아, 네? 아니요. 예, 이번만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어, 약간 그분 닮았다, 주키니? 어? 주키니? 주키니 방송 잘 안 보는데? 주키니님 좀 닮았어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저는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아, 실제로는 누구 닮았어요? 얼굴? 네. 그 소리 들은 적은 있는데 최다니엘 닮았다고 했다가 네. 애들 욕하던데? 그럼 그 코코 씨는 누구 닮았어요? 제일 좋은 거랑 제일 나쁜 거 이렇게 있어요. 전 좋은 것만 듣겠습니다. 아 제일 좋은 거요. 민효린. 오 민효린? 와 이 목소리에 민효린? 미쳤다. 와 민효린? 아 근데 그냥 가끔 들어요. 가끔 한 800m에서 보면은. 아 그래도 800m에서 민효린이면 뭐 그냥 거의 뭐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요? 나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한 초반 중반 사이 같은데. 초반 같긴 해. 오 뭐야. 오빠는 몇 살이에요? 뭐요? 갑자기? 오케이. 저는 초반 맞아. 중반? 중반? 네 중반. 어, 그쵸 중반? 중반 맞아요. 오빠 맞네. 몇 살이에요? 저 26이요. 그렇구나. 코코님은요? 전 셋이요. 셋? 아 네, 셋. 어리네. 어 근데 왜 셋이라고만 하죠? 왜요? 앞자리가 뭐예요? 앞자리가 뭐예요? 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23이죠. 아 그쵸. 역시 어리네. 귀여워.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나 보네. 오 사람 담벼락. 여기 1번 여기 올라갔다. 여기 어디지? 1번 쪽으로 가면은 보여요. 집에서 방금 나왔어요. 보인다. 바위 있는 거 보인다. 한 명 보이는데 그거 죽여요? 네네. 죽여요. 왼쪽에 바로 왼쪽. 어 나이스. 어 샷발 장난 아닌데? 아예 다 막아주셔가지고 개피만 잡았는데. 근데 저거 세핑은 저거 내가 쏜 거 아닌데? 아닌데요. 저 진짜 개피만 잡았는데. 가냈어요? 네. 뭐 있다 보인다. 길리슈트. 오케이. 어 뒤에도 있어. 뒤에 온도 잡아야 돼. 어떻게 뒤에 왔다. 뒤에 우리 봤다. 와. 아,
우와 양각 됐다. 안돼. 초대해 주세요. 네. 근데 와 말하는 거 끝나고 나서 말할 때도 죽고 나서도 완전 걸뿐님인데 뭐지? 보도해 주세요. 코코님. 네? 뭐라고요? 믿겠어. 아 코코님이라 그런 거야? 나 걸뿐님 아직 깜짝 놀랐. 아 나도 걸뿐 들어서 깜짝 놀랐네. 나 찔렸어. 완전 찔렸어. 남자친구 있으시죠? 저요? 100%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찍어봤어요. 제가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없어요? 오늘 당신을 만나려고. 아 펑스 막판에 하겠다. 펑스 펑스 날개노. 그치 혜안님 목소리도 비슷하지? 약간 목소리에 혜안님도 있는 것 같아요. 혜안? 네 혜안님이 목소리가 조금 더 좋으신데 살짝 있어요. 살짝 약간 혜안님의 약간 발톱에 아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발톱에 오케이. 그냥 보급 버전이라고 해주셔도 될 뻔했는데. 아, 아, 오케이. 발톱. 네 민유린. 아 얼굴 진짜 궁금하긴 하다. 민유린이란 거 아니까. 800m에서 보는 거라니까. 연예인 누구 좋아하는데요? 저는 연예인들 뭐 이렇게 딱히 좋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 말고 약간 외모로만 보면은 딱 이 연예인이 제일 예쁜 것 같다 그런 연예인 있었잖아요. 아 있어요 있어요. 옛날부터 나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한 거 있는데 민유린. 아 800m 봤. 800m 밖에서 봤을 때 민유린. 아, 저도 최단일 참 좋아해요. 오빠다. 아니 전 뭐 어떻게 하면서 걸뿐 걸 밝히지? 이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님. 네. 걸뿐님 얼굴 알아요? 걸뿐님이요? 네 알아요. 약간 민유린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런가? 걸뿐님? 걸뿐님 민효린보다는 그냥 예쁜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걸뿐님이에요? 그럼요 완전 잘하죠? 와 미쳤다. 괜찮아? 진짜? 와 사람들이 다 봐버렸어요 님. 괜찮아요? 응? 네? 최단열 닮았다는 거 다 들어버렸어.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단열. 와 뭐야 와 진짜네? 엄청 웃긴데? 덕분에 너무 재밌네요. 발소리! 내 앞에 발소리! 저기 앞에 간다! 여기 295 네네 네. 어 저기 돌 쪽에 여기 280 봤다. 아까워라. 오 잡았다! 님 이걸 이제 가도 되겠다. 얘는 또 살린다. 네, 살렸다. 나이스, 좋았다. 아우 아파라. 아니, 왠지 아직도 오빠야 뭐야. 맞아,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나 사실 33살이야. 아 나이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저 트위치 할 때도 봤었는데. 아 진짜로? 저 아는 동생이랑 좀 닮아가지고. 오, 아는 동생이 되게 예쁘네요. 유튜브 올려도 돼요? 네. 최다니엘 괜찮아요? 아, 실제로는 누구 닮았어요? 그 소리 들은 적은 있는데 최다니엘 양용이 오는데? 무시. 집 안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밖으로 들어가는 거. 에이? 있었으면 우린 죽었습니다. 뭐 던지? 나이스. 하나, 와 몬스터 왔다. 뚜리기. 아싸. 나이스. 아 뚜리기. 천천히 가볼까요? 네? 아 있다 여기. 아, 아이고 까비. 안돼. 아. 아깝다. 까비 까비. 아 너무 아깝다 그치. 인사해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연님 수고하셨습니다. 출근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그치.